뉴스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8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749명으로 사흘째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오후 광주시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아파트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 아래에서 구조된 작업자 3명중한 명은 떨어진 잔해에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1일 대장동 의혹 재판과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이재명 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매우 정치적으로 만유사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1일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마이너스 17도에서 마이너스 2도 낮 최고기온은 마이너스 4도에서 5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입니다. 당분간 강추위가 지속되는 만큼 외출 시 보온을 철저히 하고 선별진료소 등 야외 업무 종사자는 체온 유지에 유의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수요일 박명서의 뉴스대장 대장시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 광역시 어,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공사 중 붕괴 사고로 6명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자, 그후 추가 사고가 우려돼 당국이 안전 진단 후 수색 작업을 재개한다고 했습니다. 자, 시는 이날 오전 5시 시청 도시재단국장과 국토부 사고 조사관,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안전 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진단은 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안전 담당, 공사 담당, 구조설계사, 구조기술사, 크레인 전문가 등7 어, 명에서 8 8명, 어, 명을 투입해 진행합니다. 자, 시는 전날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 어, 주재로 관계자 어, 안전점검 회의를 하고 타워크레인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주변, 어, 어, 주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어, 주변 교통 안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타워 크레인은 140m 높이의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지지대가 약화돼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소방 당국은 전날 연락이 두절된 여섯 명을 찾기 위해 건물 내부를 수색했으나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서 수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자, 실종된 이들은 외벽이 붕괴한 공사장 28~31층에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화정 현대 아파트 신축 아파트는 11일 오후 3시 46분쯤 공사 현장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23에서 38층 건물과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 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작업자 6 명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작년 6월 재개발 철거 작업 중 건물 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 학동 사 구역의 시공사이기도 합니다. 당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한편 이날 광주시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이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대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리고 건축 건설 현장 안전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축 건설 현장 사고 방지 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시장이 직접 본부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안전 검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선입니다. 회사 돈 2,215억 원을 횡령한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 아버지가 새벽에 실종됐다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자, 11일 어, 경기 파주 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5시께 이씨의 아버지가 파주시 어, 동패동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어, 숨져 있는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께 이씨의 아버지가 유서를 남기고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어 CCTV 등등을 통해서 어, 그가 몰고 나간 차량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그는 시대전화 유심칩을 압수당한 상태여서 시대전화 추적은 불가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시신을 수습하고 현장 감식 등을 통해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1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파주에 있는 이 씨의 아버지, 아내, 여동생 주거지 세곳을 압수수색해서 아버지 주거지에서 1kg짜리 금괴 254개를 압수했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는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으며 11일 오전 횡령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 후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는 압수수색 당시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의 아내와 처제는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측은 전날 이 씨의 여동생과 처제 남편 등도 고소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씨의 가족 중 5명이 입건됐습니다. 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은 정말 안타깝지만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한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다면요, 오스템임 임플란트 관련 수사를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회사 돈을 마음대로 현금으로 뺐다가 넣다 었할수 있는 정황들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대표 이사 그리고 회장들과 관련해서 돈을 현금으로 빼갔고 도박 등으로 돈번 수익. 이 수익은 본인이 갖고 이 돈들을 회사에 입금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했던 것들이 1,2년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년 동안 계속 되풀이 왔던 것이고 관련해서 남자 직원들 여자 직원들도 그거를 다 알고 있다고 내막에서 나왔었죠 이 관련해서 회사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들 적법 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뿌리 뽑아야겠습니다 이상호들의 대장 시선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법을 지키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를 누려합니다. 엄마랑 같이 부족하지만 더 많은 사랑을 너에게 주면서 살아갈게. 네가 관심 있고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이렇게 꼭 어, 도전을 하셔서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너무 어려운 시기에 어, 우리 자영업자들도 음. 너무 힘들고 음. 또 그런 와중에 저희도 조그만 샵을 냈고 하지만. 힘내서 좋은 의미로 또 좋은 취지로 꼭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저희가 이걸 극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MBS 뉴스 대장 방송 예, 대장이고요. 자 오늘 또 한번 지역에서 왕성히 봉사활동하시는 분 추천을 받았습니다. 박정산 의원한테 소개받아갖고 이분 꼭 모셔달라고 근데 몇분만이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소개해 주셨고요. 자 바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부자봉 자 자원봉사 단체장이신 자 박종윤 회장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발음이 안녕하세요. 어렵네요. 효부자봉 이거 네. 어떤 뜻이에요? 어 효를 바탕으로 하는 부천시 자원봉사단. 아, <laughs> 쇼를 바탕으로 하는 예. 부, 부천시 그렇죠. 자원봉사단체라는 걸 말씀해 주셨고요. 예, 예. 첫 번째 코너가 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코너인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저 20초 드릴 거거든요. 어, 20초 전꽉찬 소개, 네, 멋진 소개 정중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멘트 듣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윤 회장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저는 어,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빈틈이 많은 어, 바보 같은 사람인데요. 항상 세상을 기쁘게 살고 싶고, 기쁘게 배우고, 때로는 채우고, 때로는 비우고, 불편함은 즐기고. 여기까지 못한 얘기는 이어가도록 할게요. <laughs> 자, 효부자봉 이런 키워드 잡았는데요. 자, 효부자봉 자원단체 단장님이세요. 네네. 자, 어떤 단체인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늦음학이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뭐두 개를 땄어요. 남들은 뭐 박사학위 하나밖에 내 힘들다 하는데 에, 노력합니다 제가요. 뭐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는데 제가 먼저 박사 학위를 인천에 그 성산 효 대학원 대학교에서 어, 효학 박사를 어, 했습니다 근데 효학 박사 그러면 또 생소하시죠 예, 예 어~ (1997년에) 이 학교가 설립이 돼서 약 (2000년도부터) 이게 박사 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제가 (62번째) 박사입니다 근데 효학 박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학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애초에 어~ 공부할 적에는 효라고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그 박사학위를 하다가 공부하다 보면 칠 효가 있습니다 칠 효의 덕목에는 경천 애인 경천 애인은 하늘을 공경하고 두 번째가 부모 공경, 어른 공경, 스승 공경이고요. 세 번째가 어린이 사랑, 청소년 사랑, 제자 사랑. 네 번째가 가족 사랑. 다섯 번째가 나라 사랑. 여섯 번째가 자연사랑, 환경보호, 일곱 번째가 이웃사랑, 인류봉사 등인데요. 어, 저는 이제, 자, 어, 효학박사 하기 전에는 이렇게 효과가 다양한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한 후에 박사기를 받고 나서 실효를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연환경보호, 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회보장협의체, 또 이웃사랑, 인류봉사 등을 위한 어르신 무료 급식 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봉사 점수를 안 줘서 봉사 점수에 관심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왕 하다 보니까 한 2천 점 이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부터 계속 사서 한 5천 점 이상은 됐겠죠. 근데 저는 자원봉사 점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에 내가 뭘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수학박사로서 어, 얼만큼 효, 효, 치료를 얼만큼 실천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효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큼 실천할 것인가 네.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자원봉사 지도자 1급도 자격증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 자원봉사 지도자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아, 자원봉사 지도사 1급은 이게 예. 국가 자격증은 아니고 음. 이게 민간 자격증인데 예. 어,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또 음, 이런 또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학사, 교육학 박사를 하면서 제가 논문 주제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그~ 어떤 그~ 자기 만족도나 이런 걸 조사해서 논문을 썼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그래서 이게 찾다 보니까 자원봉사 (1급) 자격증이 있어서 제가 이걸 취득하게 됐고요 이왕 지도사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그~ 좋은 길을 안내하고 싶어서 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 모사자 일급자격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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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민간 자격기능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아까 효학도 박사신데요. 네. 효학 조금 생소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깊게 효학이 어떤 건지 한번 우리 또 시민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효는 원래가 그 공자님께서 B.C.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신 공자께서 그 늦음학게 공부를 했어요. 그분이. (16세부터) 공부를 해서 (72세)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인 인의 정치 그 당시에는 춘추 전국시대 춘추시대였기 때문에 하극상 뭐~ 어~ 그때는 힘이 있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는 대놓고 그랬어요 이게힘 있는 자가 많은 사람을 죽여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국가를 다스리고 했었는데 공장님께서는 인의예지 이런 사상을 가지고 특히 인을 가지고 어 이런 왕들을 그 교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의 정치를 해라. 너네들 너무 무력만 쓰지 말고 어 정신적인 거 아니면은 물질보다는 전쟁보다는 정신적으로 다스려라. 뭐 인의 정치를 했는데 공단님 말씀 들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게 지금으로도한 2500년, 2700년 전에 그 공자님께서 만든 이 효가 정작 공자는 중국에 노나라는데 노나라에서 태어나서 이걸 만들었지만 중국에는 정작 효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효가 우리 나라에서 오히려 중국보다는 더 바탕이 우리 국가를 지탱하는 그 바탕이 되고 있고 근본인 것이죠. 우리 국민의 우리 사람의 근본으로 자리 잡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예. 근본으로 자리 잡혀 있다 예, 예, 말씀이셨고요자 예, 예. 예. 우리 박종훈 박사님께서 블로그 활동도 특히나 열심히 하십니다. 네. 자 특히나 효심 관심의 글을 많이 올리, 올리시더라고요. 네. 자이 효라는 것이 언제부터 관심이 또 생기셨는지 궁금합니다. 효는 제가 뭐 효라는 것은 따로 공부를 해서 하는 것이나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효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 바탕인데요. 어 이걸 학문적으로 공부를 한 것이죠. 우리 성산효 대학원대학교는 최성규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총장님께서 목사님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효는 유교적인 건데 우리 이 목사님께서 스, 어, 성경적 효를 이렇게 개발을 했다고 그럴까요강그 예, 성경에서 효를 찾으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효를 중국으로 역수출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우로 요로 배우로 와서 박사기를 받아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석박사. 그래서 이 효를 제가 설명을 하자 보면 아까 치료를 말씀드렸죠. 예, 예. 아, 효를 어, 영어로 풀면 약자가 H Y O입니다. H Y O인데 이거는 뜻이 Harmony of Young and Old. 그래서 어, 머리 글자만 다 삽성어로 이렇게 맞는 거거든요. H Y O예요. 근데 이 뜻이 젊은이와 어르신 노소관 조화와 화합 소통 상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 예전에 유교적인 효는 어, 수직적이었습니다. 그게 어, 아랫사람이윗사람을 공경하고 모시는 거였지만 지금의 우리 성산효대 지금 치료 중에는 치료는 수평적인 거죠. 상호 상호 상생하는 효입니다. 내리 내리사랑 올리효가 기본적으로 돼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일방적인 효가 아니고 어르신 우리는 어르신들께 올리효를 하면 어르신들은 내리사랑을 하는 게 효입니다. 자 프로필 보다가 또 특이한 이력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박종현 또 박사님께서 풍수지리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계신데 이게 또 뭡니까? 제가 이제 효 공부하기 전에 이전에 네. 2003년 2004년부터 게 풍수지리 이런 곳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또 이제 먹고 사는 직업이 장례업이었습니다. 장례업이요? 네. 어, 장례지도사 이런 것들인가요? 지금은 장례지도사 교육원에서 그 원장을 맡고 있으며, 예. 예. 어, 거기서 이제 어, 지도교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예, 예. 제가 뭐 여기서 약간 설명하고 가자면 서울 성북동 성북구 성북동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평생교육원 내에 장례지도사 교육원이 있는데 예. 거기에 제 원장이고요. 예예. 거기도 지도교수입니다. 아, <laughs>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이제 오래 전부터 장례업을 하고 있었고 장례업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뭐 죽은 분들을 이렇게 잘 모시는 거고요. 또 특히 저는 이제 오래된 묘를 이장해서 뭐 어? 낙골당을 만든다든지 낙골묘를 한다든지 하는데. 풍수지리사는 양택과 음택이 있는데요 풍수지는 말 그대로 양택과 음택을 그 감결하는 감정하는 그런 그 자격증인데요 음택은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의 집 묘지고요 양택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또는 이런 사무실 이런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감결하고 감정하는 어떤 그런 자격증입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골프 티칭 자격증도 소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원래 골프 쪽도 일하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제 프로필을 소개할 적에 저는 많이 부족하고 음. 그래서 채우기도 하고 또 비우기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골프 티칭 자격증이란 걸 따는데 이거는 국내 게 아니고 그 USGTF라고 해서 우리 타이거 우즈 있죠? 예, 예. 그 사람을 지도하는 분도 이 자격증을 가지고 어,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건데. <laughs> 대단하지만 몇타시십니까오 지금 <laughs> 아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68타도 치고 아, 했었죠. 진짜요? <laughs> 아 그렇죠. 저호리론도 했습니다. <laughs> 아제 <laughs>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한숨 배워야겠는데요? 예, 예, 예.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군인이셨는데 자주 옮겨 다니시다 보니까 공부를 못했었죠. 근데 중학교 국민학교 때제 우등생이었고 한 번도 반장 급장을 빼먹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중단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겠 되는 생각이 많았었는데 2006년도에 제가 검정고시를 합격했어요. 그리고 이게 찾다 보니까 이제 강운대학교에서 이제 CEO 과정을 했는데 골프 CEO 과정을 했어요. 최고위 과정인데 이걸 왜 했냐면 이 골프 티칭 프로 자격증을 따, 따면은. 국전에 있는 당국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석사 과정을 갈 수가 있었어요. 아, 당국대로. 예예. 아, 예. 아, 예. 제가 검정고시 하고 그다음에 학점은행제라는 걸 해가지고 학사를 경영학 학사를 받았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석사 가고 싶어서 했는데 이게 그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골프 티칭 프로를 따면 예, 예. 학비도 오십 프로 면제 주고 오. 해서 이제 그걸 하게 됐죠. 일 년짜리 과정이었어요. 이광우대학교에서요 예, 그리고 나서 어그 2010년도에 당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과정을 갔는데 전공이 골프 경영 전공이었죠. 아 골프 경영. 예예. 예. 그래서 이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 박사기를 할수 있었던 것이지 이게 없었으면은 박사기를 할 수가 없었죠. 아, 그럼 향후 더 따실 또... 뭐학업이 있나요? 뭐 자격증이 있어요? 계획 증 말씀 좀 하십시오. 아, 제가 음 예, 예. 지금 현재 이게 뭐 광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의 그장례지도 어, 사교육원장을 하면서 예, 예. 자격증 과정 지도 교수인데요. 예, 예.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정식 교수가 아니기 아닌데요. 이번 학기에 저희 학교에서 정상 정 정식 교수가 되는데 예. 에, 탐정. 정보교육학과 새로 생겼어요. 탐정이요? 네, 탐정. 탐정이 이제 그게 또 이부터 개정됐잖아요, 법이요. 오, 그렇죠. 작년에 예, 예.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 공식적으로 됐는데 지금 현재는 동국대학교에가 개설돼 있는데 맞아요. 저희 학교에서 작년에 예. 탐정정보교육학과라는 석박사과정이 생겼습니다. 탐정정보교육학과. 그렇죠. 예, 근데 예, 예. 이번에 제가 이제 정식 교수가 될 예정인데요. 예예. 아뭐 예. 어, 이왕 물어보셨으니까. 예, 예. 자격증은 제가 가지고 있고 음. 이제 석사, 박사 예. 과정에 그쪽 교수로 할 예정입니다. 야, 강까지 예, 예. 자격증 몇 개나 있으세요? 자격증 국가 자격증으로 치면 한열개 정도 되고 와. 그다음에 민간 자격증은 한 이십 개 정도 있죠. <laughs> <laughs> 자격증 이 많이 다는 비결이 뭐예요? 열정인가요? 습니 제가 항상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이야. 채워도 채워도 부족하니까 어 이게 그거를 좀 채우려고 그래도 네. 만족이 안 돼서. 자그 방범대 활동과 그 자원 봉사 그리고 휴학 박사 활동하시면서 제일 뿌듯한 적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말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여기 앉아 있는 이 자체가 제일 행복하고요.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는 것이 항상 행복하고 뿌듯하고 배우다 보니까 또 이게 우쭐해질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같이 공부했거나 뭐 아니면은 교수님들께서 항상 겸손해라, 겸손해라, 겸손해져라 해서 하는 게 그래서 자꾸 자원봉사를 하게 되고요. 아 겸손해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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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하나의 나를 내려놓는 거니까. 예, 예. 가장 뿌듯한 거는 교육학 박사하면서 이제 그 자원봉사에 대한 그 논문을 썼는데, 예예. 예. 제가 박사 받은 후에 정말로 그 노인들에게 제가 무료 급식 을 이렇게 제공하는 거,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음식도 만들고, 음. 가서 또 어르신들에게 그밥한 끼, 점심 한끼 대접하는 거. 이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음. 그리고 과연 나도 저분들처럼 나이가 들었을 경우에 어떤 상황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 같고, 나를 성, 돌아보게 하는 어떤 성찰의 계기를 주시는 것 같아서, 이런 봉사 활동을 하는 게 정말 뿌듯합니다. 그리고 밤에 또 남들은 다 주무시는데 나가서 내가 뭐 도둑을 잡거나 뭐이러진 않지만 내 주변에 그 꺼진 가로등도 다시 보고 또 공원에서 가끔은 누군가 노숙자들이 주무신다든지 이런 분들을 깨워서 집으로 돌려 돌려 보내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어, 경찰복 비슷한 방범복을 입고 다닐 적에 어, 나를 보고 깜짝 놀래서. 또 그, 음,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뿌듯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지금 방범대 활동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까지 했습니다. 예, 예. 아침부터 밤까지 활동을 계속 하시네요. 음, 방범 활동은 <laughs> 매주 수요일 하는 거고요. 예, 예. 향기래 무료 급식소는 매주 한 3번 정도 예, 나가는 거죠. 예, 말이 예. 3번이죠. 거의 매일 자모 사고 계시는데. 어, 그러니까 제가 예, 생사에 예. 뭐 먹고 사는 일에 이제 없을 때는 무조건 나갑니다. 야 <laughs> 겸손해지시려고 더욱 더 어, 그, 방공사를 하신다는 거. 그렇기도 하고 내가 네. 또나감으로써 나의 건강도 지키기도 하고요. 건강도 지키려고. 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민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박종윤 회장님, 향후 목표 계획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를 낮출 수 있는 어떤 그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효란 뭐 예의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저는 효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쭉 말씀드렸듯이 인제 우리 칠효에는 칠효는 현대적 인효는 일방적인 수직이 아니고 수평이기 때문에 항상 뭐 내가 먼저 인사하기 항상 감사하기 모든 일에 행복하기 뭐 이런 정신을 쭉 가지고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또 공생할 수 있는 뭐 이런 사이가 되도록 노력하고 또 흐트러지지 않고 이런 마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자 항상 감사하라. 모든 네. 네. 이 행복하라. 먼저 인사해라. 먼저 네. 인사하라. 네. 아 행복한 사회를 네. 위해서 네. 노력하고 계시는 네. 항상 낮은 자세로 네. 하고 계시는 네. 박종회장님과 함께 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공통 질문인데 한번 드릴게요. 박종윤에게 네. 효란. 박종윤에게 효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나를 뭐 제가 키가 작으니까 더 이상 낮출 수도 없겠지만 여기서 좀더더 낮춰서 어 어르신 친구 그다음에 아래 사람들에게 항상 베푸는 마음, 나누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을도록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항상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베풀고 아, 네. 음. 나누고 네. 그런 사업을 네.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예, 네. 그렇죠. 네.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어, 저를 초대해 주셔서 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왜저 같은 사람을 할까? 보면 봉사활동 하다 보면 있잖아요. 저는 세발에 피해 그분들에 비하면 어막그 진짜 막그 자기 먹고 사는 일도 있을 텐데 여기 날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저렇게할 수가 있을까? 어, 그리고 그분들은 수십 년을 그렇게 하신 분들이에요. 음. 그리고 한 번도 어떤 그 사적인 감정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봉사 활동하다 보면 제일 좀 기분이 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예. 어, 회장님 뭐 정치하시려고 그러세요? 음. 이 질문 제일 싫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동안 내 생활 자체가 정치거든요. 아, 는 동안. 그렇죠. 가정도 정치고. 그쵸. 어, 예. 내가 그 이, 친구하고 뭐 뭐 어떤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자체도 정치고 여기는 안 정치인데 굳이 내가 뭐 일반 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그걸 나가겠냐고 물어보는 분이 내가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자원봉사에 대한 그런 어떤 것이 좀 감춰진다고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런 분들이 실수하는 그, 예, 거네요. 그렇죠. 예, 예. 본인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자원봉사를 하는 게 예. 남한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려는 고하게 아니고 아까도 약간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 이 자체가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 보통은 예. 이게 자원봉사 그러면 남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베풀고 나누고 이런 것이 음. 이게 바로 나를 위한 겁니다. 음. 내 자신을 케어하고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것이지 어, 불쌍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꼭 그런 사람들만 위해서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사,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행복해지면 우리 전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봉사가 아니죠. 나를 위한 거죠. 자, 봉사는 네 내, 그렇죠. 내 자신을 행복을 위해 하는 그렇죠. 것이다. 나를 위한 거죠. 또 네, 깔끔하게 네, 또 정리해요. 그니까 그런 질문하지 마시라. 앞으로는 <웃음> 마시라 <웃음> 하지 마십시오. <laughs> 마십시오라고 또 네,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네, 네.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효부자봉 네. 네, 봉사 자원봉사 단체장이신 박종윤 회장님 감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MBS 뉴스 대장 대장 초대석이고요. 자 오늘도 자 화면 보니까 되게 와 되게 빛나는 분이 한번 계시죠? 바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발 마녀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또 방송 출연하신 모란선녀님께서 신자매시기 때문에. 또 추천해 주셨고요 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첫 번째 네. 코너가 어, '당신은 누구십니까'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아, 제가 네. 화면에 20초 드릴 거거든요. 화면 보시면요, 20초 동안 꽉찬 소개, 멋진 소개, 정중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멘트 듣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백발 마녀님, 당신은 네.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인천에서 실력님 모시고서는 백발 마녀입니다. 어. 제가 북한에서 왔고요. 현재는 지금 여기 한국에 와서 어, 무속인으로 활동하고 있,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북한에서 오셨고 지금 인천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하 네. 어, 무속인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네. 첫 번째 키워드로 저희가 백발 마녀라는 키워잡았고요. 현뭐 네, 백발 마녀로 활동하고 계시니까요. <laughs> 자 인천에서 백발 마녀 신당에서 무속생활하고 계세요. 음, 네. 자 자세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발마녀란 이름을 가지게 된 계기가 제가 처음에 시나번에 집에 가서 그때 시나번님 배웠을 때 그때 그분이 저한테 야너 마녀라고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 왜요? 하니까 제가 머리도 옛날에는 진짜 백발이었어요. 러니까 음. 너한테 백발마녀가 딱 어울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어 좀. 손님들이나 또 오시는 분들이 어, 나이도 어린데 마녀라고 하게 되면 좀 많이 부담감을 가질 것 같다고 제가 처음에는 어, 저 다른 걸로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예. 해서 처음에는 하늘 선녀라고 그럼 선녀라고 하자 근데, 하늘 선녀? 네. 예. 어, 오히려 지금 더 어울린데 백설마녀가 저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할머니도 음. 그냥 마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예. 그냥 어~ 저그는 그냥 백발만이 할게요 이렇게 음. 돼서 했는데 또일년 만에 지나고 일년 만에 저희 신자 제자들마다 예. 이름이 자주 바뀌어요 오, 예. 음~ 그 하나가 지고 평생 가는 분도 있지만 또 새로운 신령님이 들어오면서 그분에 또 대해서 이렇게 또 많이 자주 변하거든요 예예. 그래 오시는 분마다 다 틀리시니까 예. 근데 그때 신령님 오셔가지고 아 너는 이미 하늘촌에다가 이름을 고했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마녀다 이렇게 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쭉 백발마녀로 살아오고 있어요. 아 무송인들이 새로운 신령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면 네, 이름이 바뀔 네. 수가 있는 거예요? 바뀌죠. 바뀌어요? 네 아. 오시는 분마다 또 틀리시니까. 그러니까 원래 하늘 선녀님 하려고 하다가 음, 네. 그신 아버님께서 네, 네. 마녀라는 이름으로 아 백발마녀. 그런데 네, 너무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아 정말 제가 유튜브로 백당이 좀. 백... 제가 처음 뵀는데 되게 네네. 잘 어울리신데 외모하고요. 아 그렇군요. 자 북한과 중국을 넘어서 한국에 네. 오셨습니다. 남한에 오셨는데요. 네. 영적인 기운을 느끼실 텐데 나라마다 그런 음... 기운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아, 틀리죠. 그럼 북한은 어떻습니까?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보게 되면 음, 좀 강하다고 해야 될까? 강하다? 그런 게 있어요. 기운이 좀또 여러분들 보고 또 그게 있는 북한에 사시는 계시는 분들도 좀 보게 되면 이미지도 강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기운 자체가 어, 또 무지 강합니다. 강하다. <laughs> 네, 틀리죠. 그럼 중국은 어떻습니까? 음, 중국은 조금 어 온화들 온화하고 어좀 풍요롭고 그리고 그 기운 자체가 또 틀려요. 중국은. 아, 이게 음, 온화하고 느낌이. 풍요롭습니까? 오히려 네, 네, 네. 북한보다는 중국이 더 온화하다는 거군요. 네, 시, 그죠. 주민들이나 시민들도. 음, 주민들이나 그리고 오. 보게 되면 이 사람들마다 그 기가 있잖아요. 척이 예, 예. 있는 사람 다매 사람들마다 다초이다 다 있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면 예, 예. 더센 사람하고 약한 사람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예. 강자하고 약자가 있듯이. 음. 어또 북한이나 또 여기나 중국이나 이게 다 기운이 서로 다 틀립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음 한국은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음 그런대로 나름 또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뉴스 대장이, 네. 우리 박민서 대장은 또 기운이 어떻습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 좋죠. 아주 좋습니까? <웃음> 네. <웃음> 그렇군요. 음. 자, 그리고 북한 귀신과 또또 네, 네. 남한. 어, 한국 귀신과 귀신이 어느게 더 무섭습니까 어떻습니까 별 차이는 없구요 예말하되면 예. 귀신이라 하게 되면 또 귀신이 그냥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예, 예. 옛날부터 한마디로 말해서 다 조상님들이 거든요 예, 예. 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듯이 또 어, 이쪽에 우리 대상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 조상님들이 그 기신이라는 말은 좀 그렇게 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반인들은 조상님. 모르니까 기신이다 아. 이렇게 아유, 하는데 조상님들 응? 우리 조상님들은 음, 예, 조상님 지켜 주신 거잖아요. 아, 그렇죠. 군요 매일 밤마다 내가 수호신이 응. 다 있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저기 모란 선님 나오실 때도 음. 모란 선님도 무병을 좀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죠. 우리 저기 백발마님도 겪으셨습니까? 저도 심했죠. 아 어땠습니까? 음.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그 계기. 저는 <laughs> 예. 멀어지면 좀 많이 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애기때부터 계속 애기때부터? 몸이 애기때부터 안 좋았어요. 그랬어요. 아 그래요? 몸이 네. 약하게 태어나신 거예요? 네, 나서부터 오. 뭐. 몇달 동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예. 우리 엄마도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음. 나서부터 한 백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계속 울었대요. 아, 계속, 울고, 네, 그다음에 계속 울고, 네, 그다음 또 계속 말고. 그러다 조금 괜찮아졌는데 내가 일곱 살 됐을 때 예, 예. 그때는 이미 그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음. 또 자주 나가게 되면 귀신도 보고 나갔다 들어면서 엄마 귀신이야 하고 막 무서워서 야. 그런 적도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는 너무 너무 무섭거든요. 그런 음. 존재란 자체가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다는 게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좀 많이 힘들고 그래서 그렇게 사회에서. 긴 시간 동안이나. 내림굿을 받지 않고 네. 한국에 오셔서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음, 뭐, 그쪽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음. 음~ 여기보다 많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내가 또 그만큼 계속 아프고 하면서 그 고비마다 자꾸 넘겨왔잖아요 또 음. 북한에 있다가 또 갑자기 또 중국으로 가게 되고 또 중국에서 음. 또 이렇게 한국으로 온 이유도 음. 어~ 그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지 그게 막 싫었어요. 할아버지가 내 앞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웃고 계시는데도 음. 할아버지 제발 오지 마세요. 제가 막 그랬거든. 조상님이시니 할아버지. 어, 제발 오지 말라고. 할아버지가 근데, 그래서 왜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겠죠. 근데 음. 오시는 분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하얀 도포 같은 거 옛날에 알죠? 그 할아버지 이렇게. 한복 같은 것들? 한복도 아니고 이런 네. 하얀 도포에다가 도포에요. 이렇게 하얀 수염을 이렇게 음. 두르고 오셔가지고 한하게 예. 웃고 예. 계시는 거예요. 그러네 제발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음.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선봉을 주는 거예요. 어떤 거요? 선봉이요, 꿈이요. 선봉. 일, 꿈을 보여주신다. 응, 음, 꿈으로 보여주시고 오. 그다음에 어 이렇게 된다. 어 언제 너가 어디 갈 것이고 그리고 지나가다가도 지나가는 분한테 아 이모 막 이렇게 하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 나는 모르는 생각에 아죄 재수 없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laughs> 재수 없다고. 음. 우리 엄마도 저보고 야너 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북한에서는 좀 미신이라 하게 되면 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유명하신 분들. 여기로 어, 말하면 예. 유명하고 내가 이름 난 사람들은 음. 좀 인정을 해주고 거기서 서데그지 않으면 다 잡아가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어, 그래요? 어, 그래서 아, 말을 또, 못하게 해요. <laughs> 북한에서 잡기도 해요? 우석인들? 어, 왜요? 거기서 미신이라고 해가지고 깜방에든 종교 한다. 자체를 아예 못, 못 믿게 하는군요. 오로 음, 뭐 원수님만 이게 렇 찬양할 수 어, 있게끔. 맞아요. 아, 뭐 잡히신 <laughs> 적은 없으신 거지 아직까지. 음, 저야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또 음, 그런 아. 적은 없고. 자, 코로나로 인해서. 그 랜선으로 또또 점을 또 봐주신다 네, 이런 일이 또꽤 네. 많아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대면과 비대면 크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차이점은 별로 없습니다. 아, 별로 저희 없어요?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사주를푸는게 아니라 또 예, 예. 이분하고 대화하고 또그 기운을 느끼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는 거라 신점이라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아 영적으로 네. 보는 거네네네 그럼 우리 뉴스 대장이 박미서 대장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제가 왕이 된 <laughs> 상입니까? 어떻습니까? 옛날로 말하게 되면 왕이될 상. 이아 제가 왕이될 상이었어요? 아 그래요? 왜요? 왜요? <laughs> 어 보게 되면 조금 예. 음, 왕은 아니라도 내가 쿵 간직해서 일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아, 그래, 상입니다. 제, 제가요? 네. 네. 제가 뭐, 제보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저 음. 얼굴도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근데 래 되려면 예예. 예. 개그맨 해야 될 됐어. 아 제가 개그맨이 <laughs> 제가 개그맨 해야 된다고요? <laughs> 아 음, 그래요? 너무 그런 쪽으로 너무 잘 어울 어울릴 것 같아. 아 제가요? 네 네. 아, 가 지금 매력 있나요? <laughs> 그죠? 아, 이거 좋은 얘기. 음, 보, 보게 되면 예, 예. 그만한 끼를 내가 타고 났어요. 아, 제가 끼가 타고 났어요? 네, 그게 없으면 이런 아, 것도 못 해요. 그래요? 이 자리 에 앉아 있을 수가 없지. 아, 자, 그리고 이제 연애, 뭐 사업, 건강 등 여러 개의 질문을 음, 네, 받으실 텐데 네. 어떤 점을 볼때 제일 또 자신 있으신가요? 본인의 또 주특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사업이나 특히 백프라고 보게 되면 경점이죠. 경점? 병점? 경점이 네. 뭡니까? 아픈 사람들 미리미리 아. 제가 또 예언을 이렇게 해드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리미리 알려줘서 야 병원에 가봐라 하게 되면 오. 그분이 꼭 그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예. 이렇게 치료를 받고 또 후에 전화 오셔가지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아. 많이 듣었어요. 그 아픈 사람들이 보인다는 음. 거잖아요. 그 그게 조사님들께서 알려주시니까. 음.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예. 어딘가 이렇게 어 뭐가 있다. 이 사람이 어 암이네. 음. 뭐네. 이거. 학술하게 알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어요. 야, 진짜 암 정말 암까지도 음. 보인다는 거죠. 그죠. 저 주위에 어떤 사람 보면 암적인 음. 존재들이 있거든요. 음. 그 암이 아니라 병적으로 암이 그걸 찾아낸다는 거. 야, 그렇군요. 음. 암적인 거까지 보신다, 병점을 잘 보신다. 음. 네, 네. 병점이 주덕입니까 그죠. 그리고 예, 귀신. 그... 귀신 음, 귀신 어떤 기접하는 사람들 귀, 그리고 빙의 걸린 분들 빙이라고 말하게 되면 예예. 내가 내 조상이 아닌 예예. 보게 되면 내가 아까도 말 말했잖아요. 예예. 이렇게 매 사람마다 내 수호신이 있잖아요. 수호신. 나를 지켜 주는 신령님이시거든요. 예예. 예예. 근데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음. 그 위에 그분이 만약 음. 어, 이쪽에 다른 음, 귀신이라고 하죠. 근까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들보다 약한 경우에 그게 치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빙의 걸려서 이렇게 하시는 아, 분들이 많이 빙이 계세요. 빙의 또 드라마도 한, 한때 유행했었거든요. 음, 맞아요. 그니? 맞아요. 영어 그래, 있었고. 오. 네. 네. 내 그래, 네, 조상님들 계시면 괜찮은데 또 빙의가 돼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음. 진짜 이러도 못 나서 죽을 증여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기접도 마찬가지 빙의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계속 하다 보게 되면 음. 어느 순간에는 이 사람도 빙의 적으로 가죠. 그러니까 귀, 귀신보다 이게 다른 분들보다 이게 기가 좀세야 돼야지 그죠. 기가 음. 나가면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지 빙의되고 기적되고 네. 아, 그리고 또 예. 자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체 좋아하는 어. 어떤 사람 좋아하는지 제가 꿇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게 되면 예, 예.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많이 외롭거나 그리고 우울증 특히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 예예. 어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 하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또 구분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어. 야밤에 어 내가 계속 혼잣말을 한다더구나 그 자남이 야밤에 내가 무슨 이렇게 음악이라도 틀어놓고 계속 듣고 이렇게 하고 네.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많이 이렇게 귀신들이 움직이는 시간이라 오, 야밤에. 얘가 날 부르네 이렇게 해고서 찾아오는 있어요. 진짜. <laughs> 얘가 날 부르네. 아 어. 그래요? 그 귀신들이 움직이는 시간이 정확히 몇 시부터 몇 그리고 시까지예요? 그리고 이 구분들 자체가 모르지는 않아요. 일반인들도 오. 내가 기접이 되고 그다음 빙이 되게 되면 알거든요. 내 오. 몸에 다른 존재가 움직이기 때문에. 예. 근데 구분 자체가 어 나는 신이야. 신이야. 어, 내가 신이야. 그냥 자기가 신이 되는 거야. 그래 어.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진짜 미쳐 가지고 온 사람이 있거든요. 빙이 돼 갖고. 음, 그래서 오. 신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 예. 응, 안망그래도 신은 응 이렇게 굳게 오시고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이렇게 미쳐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고. 오. 어, 이게 어디에서 신이라고 막. 자기 집 집안 사람들 보고도 막 구르 무릎 구르라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laughs> 어 그리고 내가 신이야 자기 자체가 신이 되는 거야. 자기 자체가 신이 되는 거야. 음. 야 진짜 자, 자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귀신이 뭐 붙잡거나 하는 사람들이 보면 지나. 그냥 지나치실 건가요? 아니면 붙잡고 또 말을 해주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또백발마저니요 예, 그래요. 죠저 같은 경우는 가끔 예. 보게 되면 또 그게 저희가 해야 될의무잖아요 저희도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어왔기 때문에 또 그런 음. 분들 보게 되면 음. 음,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본인이 어 요즘은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또 법정상 그렇잖아요. 좀 음. 그러니까 본인 어 본인이 요구 인하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아, 음. 뭐 그런 걸 대부분 예. 보게 되면 예, 그런 예. 보면 초식에 이렇게 기신이 붙고 둘락날락할 때는 이때는 기문이 열려서 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러다 보게 되면 또 붙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럴 때는 미리 치료를 하게 되면 괜찮은데 음. 그냥 놔두게 되면 또이한 사람이 그냥 바보 되고 그러자면 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알려 주게 되면 음. 뭐그 사람한테 피해가 가나요? 아니면 본인한테 뭐 피해가 어땠습니까 어떻, 음, 피해는 안 가죠. 피해는 근데 안 그런 가죠. 분들 보게 되면 예. 무서워서 도망가죠. 아 도망가요? 어, 대부분 귀신들은 보게 되면 자기네를 어떻게 할까봐. 그리고 얘네들은 음. 일반 사람들이 또 자기 말을 들어주고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우리 같은 무속인들한테는 보게 되면 자기네를 음. 어떻게 내쫓고 이렇게 할 거는 분명하니까 도망가거든요. 도망가요? 응. 음. 아 여기 여기 보게 되면 역전 앞에을 보게 되면 이런 분들 많아요. 딱 가갖고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음. 또... 선생님이 또 선해 보이네요. 이러면서 참 거부감도 때 많거든요. 네, 근데 네. 근데 백발마녀님 딱 가면 그래도 호의적으로 할것 같아요.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맞으면 음, 조금 조금 하시니까 그게 일반 사람도 틀린 부분이 아니에요. 조금 조금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제가 하 방송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또 예. 저도 실력님이 오시고 이렇게 하고 하게 되면, 예, 예. 또말 톤나 이런 게 변하다 보게 되면 눈빛 자체가 아실님이그 오시게 되면, 네, 네, 아, 네. 아, 변화, 변하는군요. 자 그리고 이제 음. 우리 무속인끼리 뭐 점을 또 봐주거나 이렇게 서로 합니까 서로 간에나 저희끼리는 전보다도 공수죠 공수 음. 공수는 뭡니까? 공수는 어언뭐 어떨 거 같아. 그다음 앞으로 어 뭐는 있을 거 같아. 이거는 또 어떤 실령님이나 이런 분이 움직이신다. 예, 예. 어? 그리고 언젠가는 어 어떻게 될거 같다. 이런 말은 자주 합니다. 아, 서로 자주. 네, 한다는 네. 거군요? 그냥 전보고 이렇게 하는 건안 해요. 거의 다 실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음. 서로 터치를 안한 거죠. 아, 거기까지. 터치를 안 한다. 네. 그 저희 또 MBS PD 분들이 또다 남성들이거든요. 저희 <laughs> 남성들끼리 보게 되면 기가 강하거나. 뭐 음. 특이한 사람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어떻습니까? 있죠. <laughs> 누가 누가 특이합니까? <laughs> 느꼈습니까? 조금 저기 앞에 계시는 아 그래요? 어, 우리 이무영 PD 어, 좀 저분도, 특이해요? 어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특이해요? 어, 나름 제주도 예. 좋고, 예. 응? 저분이 되게 촉도 밝습니다. 저분이 초기 발달. 초기. 누구보다도 예. 조금 내가 눈치 빠르다. 민감하다 해야 될까? 아. 눈치도 빠르고. 우리 우영 PD 듣고 있어요? 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기도도 가고 또 자주 이렇게 뭐지 어 놀러도 가요. 아놀러는 거. 저기 뭐 기도 가는 게산 <laughs> 가는 것이에요. 산. 산도 가고 바다도, 바다도 가고산바다 섬. 가고. 네, 네, 네. 수시로 가시는데 원래 좋아하시는 음. 거예요. 산도 좋아하시고 바다도 좋아하시고. 좋아하죠. 아 그래요? 음 가게 되면 산이랑 가게 되면 저희 고향 생각나요. 아 고향 그렇죠. 음. 산이 많, 많았으니까. 음, 그리고 북한 생각나. 고향 어디세요? 저 양강도입니다. 양강도. <laughs> 네. 양강도는 어디죠? 양강도. 많이 들어봤는데 양강도? 그 백두산에서 멀지 않죠? 백두산 천지. 백두산 네. 천지 가 보셨어요? 네. 거기 근처죠. 백두산도 보셨어요? 야, 그 백두산 한 번만이라도 응. 평생 한 번은 이 보고 싶은데. 좀 금강산 <laughs> 그거 여행하실 때 가려고 했는데 이게 발길도 이것도 안돼 갖고 또 와, 아, 그렇죠. 양강도가 거그 백두산 천지 근처라는 거군요. 네, 근처예요. 아,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네. 아, 양강도. 아, 고향양이는 음. 백발미니고 함께 하고 있다는 마녀님 같이 저쪽에 감자가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아 감자가 많네. 네 유명해요. <laughs> 우리 또 우리 남한 우리 대한민국은 강원도가 유명하거든요 음. 불량 감자 아세요? 불량 감자? 아 근데 이거 은 맛이 없어요. 아 별로예요? 네. 아, 우리 쪽에는 아. 뭐라고 하지 네. 고구마보다 진짜 맛있어요아 돼지 감자라고 했 하는 그거 뭐 드려보셨어요? 돼지 감자? 아 네. 돼지 감자, 불량 감자. 그기 음. 무슨 감자라고 그래요? 양강도는같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감자 크기가 틀려요. 어떻, 어떻습니까? 음. 틀리죠 크기가. 여기는 너무 작아요. 작아요? 여기는 진짜 하나가, 아, 예, 하나가 뭐이 하나가 5kg 말이야? 넘는 것도 있어요. 아, 5kg 넘은 하나가? <laughs> 이아 슈퍼 슈퍼 감자인데요? 네, 그죠, 슈퍼죠. 여기로 그쵸? 말하면 오늘은 뜨거운 감자라고 하거든요 뜨거운 <laughs> 음. 감자 백발마녀 함께하고 음.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자, 우리 2022년이에요. 또 이민년 네, 새해가 또 밝았거든요. 네. 호랑이의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하는데 우리 백발마녀님 그렇죠? 계획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뭐 계획은 없고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본분을 다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힘든 분들 계시게 되면 또 힘들거나 아프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그냥 도움되는 것이 그리고 음 아무래도 무성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 다음에 큰 선생님으로 되는 게제 목표겠죠? 아, 큰 선생님? <laughs> 네. 큰 선생님은 뭐 아버님 같은 분 신아버님 그런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야, 큰 선생님 되는 게 목표다. 신아버님이나 신어머님. 시나버님. 네. 아신모님 음. 그런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예, 그렇게 그래야지, ]하다.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야겠다 음. 말씀해주셨고요. 지금 현재는 음. 제가 하고 있는 여기서 음, 저희가 구제 중생이잖아요. 예예. 그냥 현재 이것만해도 만족합니다. 아, 만족하고 음. 있다라는 거군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백발 마녀에게. 네네. 네. 백발이란? 백발이란? 예. <laughs>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아, 어, 저도 처음에는 백발이 나 백발이란 이렇게 해가지고 백발 마녀 그냥 마녀라고 했는데 백발 마녀라고 했잖아요. 그때도 머리 나도 백발이었지만 제가 또 이렇게 받을 때실령님을 받을 때또 실력님들이 오시는 분들이 어 머리가 백발이시더라고요. <laughs> 음. 그래고 저희 보게 되면 또 불사 대신 계시거든요. 불사 대신 대신 할머니가. 응. 어떻게 또 오다 보니까 이렇게 불사 대신 할머니가 음. 이렇게 오셨어요. <laughs> 그분도 아. 머리가 특이하게 백발이시더라고요 <laughs> 아, 군요. 이게 다 맞나봐 그게. 음, 그렇군요. 저도 백발쯤 어울릴까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아. 저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음 너무 좋았어요. 오늘. 아, 네 이런 좋은 기회를 대 가지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다 아, 오늘 또백발만니 네. 나와서 정말 저도 음. 어, 영광입니다. 우리 MB 수, 우리 예. 대장님도 예. 뉴스 대장님도 음. 올해 좋은 일 많이 나시길 바라시고, 고 예, 예. 저도 현재 하고 는 직업에서 또 모든 분들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해야죠. 아 이렇게 덕담까지 <laughs>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도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네. 자, 양강도가 출신이신. 자, 백발 마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나쁜 자세 직장인 허리 큐. 나쁜 자세 학생도 허리 큐. 나쁜 자세 어르신 허리 큐. 허리 큐가 만들면 다릅니다. 허리 큐로 허리 펴세요. 저 송해가. 자신있게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세 연색 납부 신청을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습니다. 1년에 두 차례 6월과 12월 달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달 31일까지 납부 기한이지만 설 연휴와 연휴와 겹쳐 갖고 올해는 설 연휴 다음 날인 다음 달 2월 3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제 어세 공제 금액은 연세 액 납부 기한 다음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약 11개월에 해당하는 일수에 세액공제율 10% 적용해 산출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날씨 한파죠 어, 건강 유의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BC 뉴스 대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